우디 고찰드랑 나 사운드를 하도 우디 고찰드라 그래가지고 우디 고찰드랑 과구제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해. 뭐가 다른지 계속을 생각을 해봐도 다를 게 없어. 무대 위에 나도, 집 안에 있는 나도 조용한 걸 싫어하고 가만히 멈춰 있지를 못해.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집 안에서도 폭발하는 에너지가 있지. 그게 난것 같아. 솜사탕이라는 게 뭔가 묘했던 게, 솜사탕은 되게 예쁘고 팬시하잖아. 그런데 한입 베어먹으면 입안에서 사라지잖아. 이 곡은 쉽게 말하면 여자한테 이제 작업을 거는 거지. 상상이 조금 더 많이 가미가 됐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정반대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못해. 좋아하는 여자를 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솜사탕에서처럼 내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그런 상상들이, 나의 그 욕망과 나의 그 바램이 발현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 나의 장점은 계속 차별화를 추구했다는 거. 그거 하나. 쇼미더머니 나갔을 때도 불과 한 3개월 전에 첫 작업을 하고 벌스를 쓰고 그랬단 말이지. 그럼 어쨌든 내가 실력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없다고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랑 다를까? 참가자든 프로듀서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다행히도 잔머리는 좋아서 뭐가 먹히는지, 뭐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그런 거를 캐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우디 하면 옥터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아직 보여주고 싶은 음악이 너무 많아. 칭찬이든 헤이팅이든 크게 연연하진 않아. 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경로를 확실하게 정해뒀고 계속 그려나가는 중이고 그거를 그냥 밟아 나갈 뿐이지. 나는 우디 고차일드야. 어른들은 재는 걸 좋아, 댄스는.